어느덧 9월입니다. 이번에는 가을 향기를 조금 일찍 맡을 수 있는 곳으로 저는 한번 떠나봤는데요. 그림 같은 풍경을 찾을 수 있고 또 이국적인 경관을 볼 수 있는 바로 이곳은 태백입니다. 태백에서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바로 구문소인데요. 저는 구문소가 도대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궁금했습니다. 구문소는 강물이 산을 뚫고 지나가면서 돌문을 만들고 웅덩이가 생겼다는 뜻의 구문소를 한자로 적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저 문은 정말 사진으로 많이 봐서 저도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뚫려있는 물 웅덩이가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문소를 추천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번 뒤쪽으로 가봤습니다. 우와. 뒤쪽으로 가보니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장관이 펼쳐졌는데요. 와, 이렇게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가 있는 이 경관은 저절로 감탄사가 나올 만큼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정말 시원함의 끝이라고 말할 만큼 웅장하게 떨어지는 이곳은 저는 몇 분 동안이나 감탄하면서 쳐다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저 앞에서 문 인증샷만 찍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뒤쪽까지 오셔서 이 아름다운 장관을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사진 찍은 포인트를 찾자면 바로 저 포인트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 아름다운 광경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사진 포인트까지 꼭 잊지 마시고 태백에 오셨다면 이 구문소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문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황화 코스모스가 지금 가득 피어있는 곳이 있는데요. 유일사 주차장으로 내비를 찍고 가시면 이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끝까지 가신 다음에 버스 주차장이라는 표지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작은 문이 있습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넓은 곳에 지금 황화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것을 찾을 수 있으실 텐데요. 정말 엄청나게 넓은 곳에 피어있는 이 주황색과 노란색 다양한 황화 코스모스들이 저는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하신다면 방문객은 확실히 적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안쪽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주변에서밖에 즐길 수 없다는 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요즘 이 단계가 격상되면서 막힐 수도 있다고 하니까 실시간 정보를 꼭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온다면 시원한 풍경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태백에는 바람의 언덕과 바로 기내미 마을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중에서 시원한 뷰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바람의 언덕인데요. 바람의 언덕은 아무래도 훨씬 더 넓은 대지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했을 때 정말 시원하고 특히 날씨가 좋으면 깨끗한 뷰를 보면서 상쾌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귀내미 마을은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는 게 앞에 뷰가 뻥 뚫려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저는 안락한 느낌이 들어서 귀내미 마을도 물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귀내미 마을은 태백에서는 일몰 명소로도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두 장소 다 지금은 모두 배추를 수확해서
초록초록함을 가득 느낄 수는 없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느낄 때는 귀내미 마을이 조금 더 초록초록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배추밭의 초록초록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저는 귀내미 마을 쪽을 더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곳 다 차량을 갖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의 언덕이 나가는 곳과 올라가는 곳 좀 잘 정비되어 있고 표지판도 있어서 그 상하차 차량이 겹칠 확률이 적고 조금 더 편하게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봤고요. 한편 귀내미 마을도 올라가는 길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안내 표지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상하차 차량이 좀 겹칠 수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망대 옆에는 차댈 공간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올라오기 전에 있는 저 공터에 차를 대고 올라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태백에 있는 두 곳에서 만약에 시원함을 느끼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하게 올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의 언덕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금은 올라갈 때 불편하지만 사람이 적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시간대가 마침 노을 때가 맞는 분들은 저는 이 귀내미 마을에 올라가서 이 강원도의 전경을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귀내미 마을 근처에 지금 메밀꽃들이 가득 피어 있는데요. 저는 귀내미 마을을 방문하신다면 이 메밀꽃을 먼저 즐기고 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느덧 이렇게 가을이 되어버렸는데요. 가을에는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선선해지는 가을에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고 또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이 태백으로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